머리카락 조금만 남겨주시면 안 돼. 저 그렇게 짧은 머리를 안 해본지 오래돼가지고. 어색해가지고. 그렇지. 저는 고객님 말 잘 안 들어요. 제 느낌대로 잘라요. 제 느낌대로 잘라요. 와. 그러니까 그 입을 그냥 딱 차타고 계셔야 돼요. 네. 아셨죠? 아셨죠? 네, 오늘. 그리고. 네. 아니, 너무 많이 자르시면 또 너무 낯설까봐, 제가. 지금 얼굴도 낯설어. 그러니까. 이 원전태 한번 나오셔야겠는데요? 너무 본인 맘대로인데? 다혈질이고, 말도 네. 많고, 자기 고집도 엄청 세고. 수세미 거야. 아, 저 거칠죠? 아, 거칠어. 잠깐만, 너무 짧아지는 거 아니야? 군대 가야 되겠네. 논산이네, 논산. 아,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니 눈물이 좀 났어요. 이대로 군대를 다시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죠. 집 떠나 열차 타고 훈련소. 지금 옆에는 머리가 거의 없는데? 쌍미로. 저 지금 괜찮아지고 있는 거죠? 박사님. 네. 눈 감고 계세요. 네. 눈 감고 계세요. 네.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으네요. 와. 야, 저 정도면은 거의 그냥. 우창아, 옆모습도 벌써 세련되어지고 있다. 벌써요? 벌써. 뭐 섹시한지 모르겠는데 괜찮나요? 어. 제가.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선생님도 잘 지내셨죠? 네, 근데 쌤 어떡해요? 저 오늘 너무 부었어요, 통통. 제가 오늘 그 붓기가 안 빠지면 전현무 씨가 저보고 자기도 붓기 있으면 또 그럴 테니까요. 저도 붓기를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붓기, 오늘은 그러면은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붓기 빼는 걸로. 그 광대가 덜 나 보이면서 얼굴은 좀 뾰족하게 보이고 그리고 오늘은 강이니까 우아하고 지적으로. 선생님 여기 미용실 집 병원이 아니어가지고. 아, 우리 제이 원장님, 우리 또 벌써 10년 됐어요. 선생님. 생각나세요? 그 청담동 언덕에 계실 때. 또 보세요. 벌써 10년이나 됐다는 게 네. 진짜 믿기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희한한 건 제가 다른 데 가서 속눈썹을 붙여보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속눈썹을 제가 붙이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속눈썹을 잘못 붙이면 더 못생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속눈썹이, 선생님 속눈썹이 진짜 붙이기가 어려운 눈매이시긴 하세요. 다른 사람하고 속눈썹 붙이는 부위가 달라요. 아, 예쁜 연예인분들은 원래 붙이던 부위에 붙이면 되는데 뭐, 네. 저는 쌍꺼풀도 없고 눈두덩도 두꺼우니까 붙이던 부위에 붙이면 눈동자가 더 작아 보이는 거고, 맞죠? 네, 눈을 가리죠. 예쁜 큰 눈동자가. 큰 눈동자가 가려서.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안 그래도 작은데 더 가린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요. 네. 지금 제 붓기가 아직 안 빠져서 그래도 여기 쉐딩 해서 턱을 조금만 더 펴줘. 평소에 쉐딩 안 하는데 오늘은 쉐딩. 오늘은 쉐딩 해주세요. 오늘은 너무 부어서요. 막 턱이 그 전현무 씨 제가 맨날 저기 디스하는데 림프 부종이라고 제가 전현무 씨보다 더 부어도 되겠어요? 되죠. 안 되죠. 네, 전현무 씨보다는 덜 부어 보여야죠. 우와. 오. 다른 사람이다. 스타일이 완전 바뀐다. 우창아, 머리 잘하고 있어? 그 강남에 정말 자주 오는 연예인 필이 난다. 그쵸? 아, 정말. 잘 어울리시네. 훨씬 나은데요? 네. 야, 요즘 그 카리스마 있는 아이돌 같다. 네? 아이돌 같으세요. 야, 완전 작다. 와. 아, 진짜 아이돌 같아, 너. 아니, 머리 이 정도만 돼도 너무 예쁘다. 야. 와. 아까하고 너무 다르다. 아,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어색한 거야, 본인이. 어색하지, 어색하지. 이게 이거 뭐예요, 박사님? 이건 있지, 고데기라고. 어머, 너희 전국 어디를 가도 보기 힘들어. 재래식. 우와, 대박이다, 이거. 저 진짜 옛날 건데, 저 진짜 옛날 건데. 프로 언더스. 와, 옛날에 저랬겠지.
KBS 분장실 가면 저 불고데기 쓰시거든요. 지금도? 아니 예전에. 아, 옛날에 많이 썼죠. 근데 저거 하면 일주일이고 저번에 그대로 있어요. 까마도 그대로 있어. 아, 까마도? 아 장난 아니야 저거. 어, 저게 세가지고 그런가? 엄청 세요. 고정력이 세죠. 네. 그래서 그 트로트 가수라든지 지방 유세 가야 되고 좀 오래 가야 되는 분들 있죠. 딱 얘기해요. 2박 3일이요. 어, 알았어. 2박 3일. 그러니까 이게 재래식 방법인데 뿌리 살리는 거 이걸 따라올 게 없어요. 이게 나의 볼륨은 제큰 선생님의 이 고데기 기술이야.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말을 잘 들어야 돼. 근데 세호 왜 제 말 안 들으세요? 사실 요즘엔 좀 들어요. 어. 꼭 불고데기로 머리 끊어줄 거. 그래? 꼭 불고데기로 머리 끊어줄 거. 그래? 아,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시간에 우리 강의 못 가. 맞아요. 제 클린 쌤이 얘기 시작하시잖아? 그러면 제 시간에 나 오늘 강의 못 가. 이제 나 가만히 있어야지. 네. 자, 오늘 카리스마가 생긴 너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거든. 가서 갈아입고 와. 네, 알겠습니다.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오. 어깨 쭉 펴세요. 야, 오늘 저런, 예술을 저렇게 진행하며. 너무 멋있어. 오늘 카리스마다. 어, 근데 머리 진짜 예쁘다. 우와, 오. 야. 완전 변했네. 야, 다른 사람이다. 스타일이 완전 바뀌었다. 와, 멋있다. 어머, 참아. 웬일이야. 배운 줄 알았어요. 너 연예인 아니세요? 너 정말 섹시해졌구나. 아, 그래요? 섹시 가이 같아. 낯서네요. 아니, 우창아, 너 너무 멋있다. 그래? 너 같지가 않다. 어, 아, 느낌 너무 좋아요. 아, 거봐, 말 잘 들으니까 멋있어졌잖아. 네. 건강 콘서트 하나 진행하는데 직원을 위해서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패션까지 신경을 쓰는 지어 봤니? 처음 보이시죠? 얼굴이 사네. 얼굴이 확 사.